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8번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문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악과 율법, 계명, 언약, 모세와 선지자, 경, 성경,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성경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이름들은 전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이 딴 게 아니고, 경은 딴 게 아니고, 성경은 딴 게 아니고,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모든 성경이 당신 자신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 선지서죠. 그리고 시편 이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주님이 진리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45절에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그건 곧 율법이고 그게 곧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곧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나의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시가서 중에 예수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작은 어떤 부분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시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시편을 내가 말했고 그걸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다면 율법은 곧 성경인 거고 우리가 그냥 율법 그런 구약의 레위기의 그것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곧 성경인 것이고 성경은 곧 예수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말씀을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요한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엔이라는 전치사와 아르케라는 명사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엔, 아르케, 태초에. 시작 안에서 이런 말이죠.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성경의 맨 처음 단어인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자, 성경의 맨 처음 단어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죠. 이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세요. 그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이 원래 제목이 제네시스가 아니라 베레시트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요 가운데 로시가 머리예요. 머리. 요게 배 전치사지만 전치사 뭐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굳이 이거를 마소라 문법
상에서의 전치사로 쓴다면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 머리, 머리는 누구?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주는데 어떻게 줘요? 완성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아래 것으로 준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성전이라 그러죠.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 성전 안에서 그 머리,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완성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이 아래의 세상은 바로 그 머리, 그 진리, 그 그리스도, 그걸, 그 생명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쓴다, 역사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로시도, 파자를 하면 그 성전 안에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분석하여 완성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제일 첫 마디가 베레시트인 거죠. 그렇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초의 말씀은 뭐예요? 태초의 말씀. 베레시트로 시작한 다음에 일곱 말을 하잖아요. 그 일곱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 태초의 말씀은 일곱으로 주어졌잖아요. 일곱이란 단어 자체가 언약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일곱으로 줬죠. 아, 이분은 항상 이렇게 멍해. 일부 때와 사뭇 달라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일곱으로 시작하여 일곱으로 끝나는 거고 예수의 공생애도 그렇잖아요. 일곱 말로 시작하여 계시록이 전부 일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촛대, 일곱 영 계속 일곱 일곱 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도 일곱으로 시작되죠. 어떻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엔 아르케 베레시트로 시작한 다음에 빛이 오셨다 첫째 날이라 그래요.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러죠. 그리고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굳이 창세기의 욤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여 날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흘째 되던 날 삼이라는 날 셋이라는 날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몇이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넷까지 해놓고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일곱째 날이네요.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완성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도 일곱으로 시작하더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말, 가상칠언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곱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아들도 주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드디어 탄생하는 거야. 요한아, 띄엄이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요. 그죠? 십자가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리고는 이게 완성이야. 그래. 뭐에? 창세기 1장에 엔 아르케 그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니까 당연히 그분이 말씀이죠. 일곱이죠. 그죠? 태초에 엔 아르케 베레시트의 그 일곱 말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니까 그분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니까 그게 하나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빛에서 시작하여 안식의 혼인잔치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도. 그렇게 일곱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일곱으로 마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래잖아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최근 설교들은 한 20번씩 다 들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막혀요. 처음에 막히면 끝까지 절대 못 갑니다. 예수는 그
그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담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에 절대 담길 수 없는 크신 그 하나님은 아니죠. 그분이 육신 안에 어떻게 담겨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에 포착이 되고 담깁니까? 그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으로 계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진리로 담고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요. 그 하나님을 담고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분은 율법이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 그 진리를 그 하나님으로 그 생명으로 읽어낼 수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그냥 말씀이고 그냥 율법이죠. 그냥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가 그냥 나에게 율법으로 남아있으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일곱이라는 단어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일곱 번 말하다, 사바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일곱 번 말하다, 언약, 맹세,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언약을 주어서 실컷 먹인다 그러죠? 아까 베레시트 설명해 드렸는데 이 아래의 것으로 성전,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그 진리를 준 이 아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실컷 먹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바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눈에 보이는 아래의 것으로 그 성전, 그 하늘의 그 성전을 분석하여 가르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일곱이에요. 그걸 실컷 먹이다 그래요. 이 아래의 성전으로 분석하여 실컷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일곱이라 그래요. 그걸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것들에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어요. 진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진리 안에서 모든 사물이나 아니면 이 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천기라든지 이런 걸 한번 다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반하는 게 있어야, 그 진리에 반하는 게 있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건 뭐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이야기. 천지 만물이 전부 성경이야. 어떻게. 자, 그렇게 이 아래 것에 하나님은 생명, 그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고 성경이고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칭한 후에 그 예수가 자기를 담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담아 이런 말, 그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그가 담겨있지 않은 게 없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와 그 안에, 그것들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 천지 만물이 그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생명으로 담고 있는 거라면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세상에, 그 율법에 묶여서 그냥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담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그걸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와 만물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걸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면 그걸 빛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성경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빛과 어두움 이런 것을 여러분의 두 마음으로 그냥 확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호쉐크라는 단어가 어두움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죄를 아래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여 주면 그걸 어두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알아버리면 그걸
오르,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해서 빛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은 이 땅에 그 빛의 실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빛을 설명해 주냐면 이 아래에 어두운 것들 있죠. 그 어두운 것들, 어둠에 속한 아래의 것들, 그 안에 담겨있는 그것이 뭔지를 알게 하면 그냥 그걸 빛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성경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태초에 베레시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가 그 베레시트에 언약된 그 일곱, 그 언약, 그 시컷 먹이는 그 양식, 그걸 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전부 그를 담은 것으로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3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물은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 그게 호쉐크, 어두움인 거고 죄를 아래 것으로 그냥 줘버리면 그걸 어두움이라 하자 그랬잖아요. 호쉐크.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게 어두움인 건데 그게 뭔지를 알았을 때 그걸 빛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곱 말, 그 일곱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문자로 준 게 계명이죠. 율법이죠. 그게 레위기잖아요.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계명을, 그 율법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가장 보기 좋은 어떤 산 중앙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다 평지인데 예루살렘만 볼록 산처럼 튀어나왔어요. 그 위에 성벽을 두르고 성전을 그 안에다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너의 눈을 산을 바라보라 할 때 그 산은 전부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산, 볼록 튀어나오는 그 산, 그 산상수훈도 바로 거기 고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장 보기 좋은 곳 어디서든 보이죠. 평지에 볼록 튀어나온 산 위에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거긴 쉬운 산입니다. 모리아산. 거기다가 지어놓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요런 일이 창세기에도 있었죠. 동산 중앙에다가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어떤 나무를 하나 심어놨다니까요. 선악과 율법입니다. 성전은 그 표피로 보면 율법이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곱의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 이거는 언약이니까 내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뭔지, 열이 뭔지를 설명해 주게 준 게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말이고, 원문은 계명들의 십이란 말이에요. 모든 계명들을 간단하게 그냥 요걸로 설명해 줄게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열 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못 알아먹으니까 모세야 이리 와봐. 이거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번 거기다 세워놔봐. 라고 한 게 성막이고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보기 좋은 동산 중앙에다가 떡 심어놨단 말입니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티데미, 하나님의 진리를 횡으로 짝짝짝짝짝짝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짝짝짝 세워서 마지막 지성소 안에 그 법궤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가 정사각형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진리죠. 그런데 그 성전을 그냥 표피로 이해하여 거기서 열심히 희생제사 지내고 율법만 지켜버리면 하나님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먹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표피적인 거기 서 있는 그것으로 봐버리면 그게 바로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트랜스포머처럼 딴 걸로 막 이렇게 변해서 싹 바뀌어요? 그게 그대로 그게 거기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빛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게 어두움인 거예요. 맞아요? 그 성전이 뭐라고?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 성경. 그 성경이 예수라며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시중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도덕 윤리나 아니면 내 밖에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한 어떤 칭찬받아야 할 분으로 나와는 관계없는 큰 힘을 가진 어떤 분으로 그렇게 존재해버리면 그게 어두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 그 표피적인 예수, 그 표피적인 말씀, 그 어두움을 이들이 좋아하니까, 아니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빛을 못 알아보고 그 생명을 못 알아보고 어두움만 보더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들이.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 아래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라고 알게 되면 빛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 그걸 바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노미조하는 법으로 보는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두 마음 그게 악이야. 그게 죄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마음 뭐든지 둘로 갈라서 봐. 뭐든지. 그죠? 근데 그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라고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걸 바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바탈하게 되면 하나님과 카라트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이혼 증서예요 그것이. 그러나 이것이 이건 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좌도 없고 우도 없어지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지고 어둠도 없어지고 빛도 없어지는 그거 하나로 통일이 될 때 그걸 바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달 하나로 갖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바달이 되어 하나가 된 그것을 성경이 선이라 그래요. 창세기 일곱 말에 계속 후렴구처럼 붙어 있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그게 토브예요. 선이에요. 선. 근데 그 단어가 뱀의 성전, 뱀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냥 그 진리대로 이해되어지지 못하면 그건 뱀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진리대로 이해되어지면 겉으로 이해되어지면 뱀 집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 토브. 이것이 선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있어서 그 일곱이라는 말씀은 예수는 성경은 율법은 멸망의 도구가 되고요.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그 일곱이 구원의 피난처가 됩니다. 다른 게 불경 뭐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보는 뭐 그런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가 여러분에게 멸망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8장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죠. 거룩한 피할 곳, 피난처, 도피성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만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누가? 석가모니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예수로 인하여, 성경으로 인하여.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일곱을요, 진짜 그 진리로 완성하는 그런 이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엉터리로, 율법으로, 그냥 법으로 완성해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엉뚱한 일곱.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반드시 쫓아내라. 거기는 그들의 땅이 아니야. 이거는 일곱이 된 자들의 땅이지 그렇게 거기에서 엉터리로 일곱을 완성한 자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 일곱은 열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여러 번 듣고 오셨어야 되는데 열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은 전부 그 열을, 열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열은 일곱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전체는 다 그 열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 열이 일곱의 일곱 언약의 말이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열은 다섯으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들이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어떤 영역을 제시하시고 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다섯으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위에 다섯이 우리에게 하달이 되죠. 출애굽기 20장에. 아래 다섯은 제목만 그냥 딱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위에 다섯만 주어지고 신약에서는 이웃사랑에 관한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횡으로 해야 할 그런 것들 그 아래 다섯이 주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위에 부분 다섯만이 주어지는 이유는 인간 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깨달아 알으라고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너희들 측에서는 도저히 그 어떤 방법을 어떤 노력을 동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라고 한마디로 실패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율법은 너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냐고요. 우리가 그건 추측이요 상상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안에서의 바벨탑 쌓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기특한 생각 그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분과 맞짱을 뜨려고 선악과를 먹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예요. 그거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가 벽돌 쌓고 해서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역청 같은 거 잘 이용해서 하늘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가 보자. 과학 문명이 이렇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게 다 바벨탑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기특한 생각 같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겠다라는 거. 근데 성경은 그걸 기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이야. 그게 구약의 위의 다섯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 즉 이스라엘의 성전에 말씀으로 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동산 중앙에 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게 보암직도 하게 세우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악과가 섰었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고 이건 왜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알게 되면 그걸 생명나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거기에 서서야죠. 그 동산 중앙에 서서 그 말씀을 십을 아래의 다섯으로 이제 다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십을 그 열을 물론 모형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걸 먹은 걸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건 안 된다가 구약이죠.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동산 중앙에 서서 아래의 것을 설명해 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바로 그 위에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은 그리로부터 먼저 뛰었다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아래의 다섯을 넷으로 설명해 주죠. 그런데 그 넷은 왜 넷이라고 그랬어요? 그 열을 굳이 창세기의 그 일곱 말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 그 앞에 셋과 뒤에 셋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일곱 후에 안식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넷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식으로 완료가 되죠. 주님이 불어 그 아래 다섯을 그것으로 위에 다섯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래 다섯을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그 넷이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근데 주님이 보세요.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해로 네 번째로 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무슨 성경이에요? 주제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라니까요. 나머지 서신서들은 이 사복음서를 잘 깨달아 알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여러분에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그래서 주님이 그 다섯을 넷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들은 그 율법, 그 성전을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열심히 율법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거짓이라고 한다 그랬죠. 어떤 것을 내용으로 담아줬는데 그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나타난 그걸로만 보면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참말 반대말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가짜도 마찬가지고 가짜도 진짜를 담아준 그릇을 그냥 그것대로 보면 그걸 가짜라 그래요. 근데 그걸 진짜로 보면 그게 참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성전과 예수 안에 담아준 걸 그걸 말 못하고 그냥 그걸 표피대로 도덕과 윤리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섬겨야 하는 어떤 우상으로서의 예수로 전해줘 버리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래의 다섯 십계명의 아래의 다섯 이웃 사랑에 관한 그 부분을 넷으로 설명해 주면서 앞에 뭘로 정리해 주냐면 두 개로 살인하지 마 거짓 저 가늠하지 말로 전해줘요. 살인하지 마가 뭐죠?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는 뜻이죠. 도륙하지 마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가늠하지 말로 많은 말씀을 로마서 7장에 그 죽어야 하는 첫 번째 남편 율법으로 갖고 나하고 붙여버리면 그게 가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이거는 희생제사 드리지 마. 율법에 머물지 마, 율법에 묶이지 마,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말씀을 율법으로 갖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이 두 마디로 줄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구약의 율법 전체가. 희생제사 열심히 드려, 율법 잘 지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내가 희생제사 드려, 율법 잘 지켜라고 너희에게 준 것은 그것이 무언지를 깨달아서 그 희생지사 더 이상 안 드리는 자가 되고 그 율법을 니네 육신으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 갖는 자가 되지 말라고 준 거지 그것만 표피적으로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께 가라고 준 거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냥 그걸 표피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덕과 윤리
그것으로 다 행해버리고 그 율법으로만 받아서 그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해준 그분을 그냥 열심히 비나이나 비나이다로 섬기기만 하면 그게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개를 알면 당연히 거짓 증거는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가 가진 그 하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그걸 다른 이들에게 흘려줄 수 있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산상수훈의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사랑해잖아요. 그러면 이걸 온전이라고 해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의 열의 맨 마지막이 뭐죠? 탐내지 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율법에서 내가 율법의 내용이 탐내지 말라라는 거였는데 탐심이 죄라는 걸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계속 탐심할 뻔했다?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뭐예요? 탐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인데 그것을 주님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살인하고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 내가 메시아예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지구의 종말이 올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친놈.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면 그냥 성경을 표피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메시아야 뭐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미친놈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도 아닌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 그걸로 여러분이 완료해 그 열을 완료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사랑으로 결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예수님이 담고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말, 거짓말이 아닌 참말, 참말이 뭐예요? 참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엘레테야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 그 진리는 언약이라 그랬죠? 근데 언약은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수리 나무 과에 있는 건 전부 참나무라고 그래. 이상하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그 참말을 갖고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주님이 그 산에 가장 높은 곳으로 나무를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는 시온산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에 나무로 박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로 박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로 박혀 그 나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를 죽여버리고 그것이 내용으로 이해되어졌을 때의 그 생명, 그걸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 그걸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인트루전, 심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그 동산 중앙, 가장 보이기 좋은 그곳에서 우리의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사는 거라며요. 그 선악과가 되어 내가 죽으면, 율법이 되어 내가 죽으면,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선악과가 따로 있고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 죄가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고 의가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 우리가 그걸 과정으로 거쳐서 와야 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와서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그런 진짜 용서의 의미가 뭔지 알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이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소재들로 그냥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웃에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당신을 섬겨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랍니다라고 그분을 은혜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잘 설명하는 거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해주는 행위는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네요. 그들을 살려내는 거니까. 그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내가 이웃사랑을 함으로 성취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랑, 이웃사랑 하나로 모든 율법, 그 열을 그거 하나로 딱 줄여버려요. 하나님 사랑도 없애버려요. 그건 니들 거 아니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일곱을 열로 주고 이 열을 다섯으로 나눠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가 폭로가 되고 이 아래의 다섯, 이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일곱 난과 연결시켜서 이걸 넷으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게 하나하나네요. 그래서 이걸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계명이라고 하죠. 그 이걸 사랑으로 완료했을 때 이게 하나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하나님 사랑,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니들 하나님 목숨 걸어 사랑해야 돼? 라고 여러 차례 명령을 하세요. 그죠?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웃 사랑으로 아래의 그 다섯을 넷으로 이해하여 그 사랑으로 네가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해주면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찾으면 아하브예요. 아하브. 그 단어는요. 성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 성전을 말하는 하나님, 혹은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이게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왜? 구원이라는 건 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합시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게 구원이고 생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까지도 이 알레프라는 단어를 사람, 하나님 이렇게 같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연합.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뚫고 들어와야 나는 비로소 산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의 연합. 그 하나님, 그 성전을, 그 진리, 그 하늘의 그것을, 묵시를 소리로, 말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냥 단어를 이렇게 써버려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동요나 아니면 뭐 감정적인 기호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말씀을 그 진리로 그 성령의 진리로 전해줄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하브야. 사랑이야. 그분이 흘려주는 거예요. 먼저 흘려줘야 내가 그걸 하나로 갖고 또 흘려줄 수 있으니까.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너무 많고 뭐 포악하지 않고 이런 분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금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미루어 추측합니까? 영인데 그분은요. 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 이성의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올바로 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안 거네요. 그러면 십계명의 일계명, 내 앞에서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가 일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제 성취가 됐네요. 우리에게서. 너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 그것도 왜? 내 밖에 그 내가 섬겨야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 어떤 분.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그분의 정체, 내용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네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렇게 해서 넷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갖게 되면 그게 안식이네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은, 아들로 낳은 말씀, 그 하나님이네요. 그 말씀을 네 부모로 공경해라. 위에 다섯은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된 거네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건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은 이미 완성이 됐네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서는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이 그거를 온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야 돼? 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됐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가페가 되었어? 그러면 그걸 온전이라 그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렇지 이게 사랑이지. 내가 이렇게 치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진짜 온전한 것을 흘려주었을 때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민중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중신학 그거는 진짜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그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남미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으로 환신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건 민중이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공로삼아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라. 이게 무슨 신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게 굉장히 어떻게 인간적이고 멋진 걸로 착각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생명으로 흘려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당연한 거네요. 악, 카코스는 뭐라 그랬죠? 알레테이아, 선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껍데기는 카코스,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미 그걸 열을 하나로 가진 이니까 더 이상 껍데기로 안 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진짜 하나 그 사랑으로 전해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이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어요? 이 한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첨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자유다. 맞다. 자유야. 그러나 형제들아, 그 자유는 그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으로 전해주라고, 이게 자유입니다 하고 전해주라고 준 거지 니들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하라고 준 건 아니야. 이런 말.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서신서에서 제발 좀 우리 성도답게 살자라는 식의 권고를 각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이 던졌던 거예요. 그 진리를 이웃에게 흘려주기 위해서 내가 방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의, 자유루라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겠어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다워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저기 노숙자들한테 가서 파카 입혀주고 담요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러면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죠. 맞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뿌듯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에게 오는 징검다리로 삼아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아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기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울증 걸리고 외롭고 힘들고 하거든 걷어붙이고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보라니까요. 아니 노숙자들 밥 나눠주는 데 가서 밥이라도 몇 숟갈 퍼줘봐요. 여러분 보람 느끼고 그 우울증 당장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왜들 이 모양이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있다니까요. 그 진리로 그 자유로 너희들이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그 증상들인 건데 사랑의 부스러기들인 건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줄 알아? 저 우리 아들들하고 그 중국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흐리 멍텅하게 뭐 그냥 사계절 맨날 똑같이 그냥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맹하고 있다가 혹독한 추위 속에 가서 화장실에 문도 없는 곳에 가서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 불쌍한 일을 위해서 뭘 한다라는 그것이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던지 늘 그때 이야기를 해요. 행복했다.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구제, 뭐 기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근사하게 해놓고 뻐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급으로 얼마를 주시겠어요? 라고 들고 오지 말라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누리시라니까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아니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그 자유로 그 진리를 들었다고 그걸 갖고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합리화시켜요. 무슨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님이 그런 걸 괜찮다고 그랬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메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그걸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에 걸려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할 때의 쾌락과 깨어날 때의 절망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 거라니까요. 한번 끊어보세요. 술 먹고 깨어날 때의 기분.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있잖아요. 여기. 제일 잘할 거라고. 잊으려고 쾌락을 얻기 위해 먹는데 일어날 땐 나를 죽이고 싶다니까요. 그거 하나 또 못 참았나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로 그걸 합리화시켜 계속 할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여러분이 끊어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 여러분의 누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그 사랑으로 수렴되는 것들이어야지 그냥 여러분의 어떤 만족이나 가치를 평판을 챙겨갖기 위해 하는 거면
그건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면 그건 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다니까요. 금방 고단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런 거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억압당하는 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나몰라라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프리카에 매일매일 그냥 그 물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뭐 우물을 가서 파주고 가난한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롭지 말라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너무 심심해하지 말라고 준 선물이라고 알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걸 내 보람으로 찾아갔고 그걸 내 가치 상받을 전제로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은 그걸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지. 헌금이 맨날 적잖아. 그러니까 많이 많이 벌어서 게으르게 아, 이 세상 것은 다 쓸모없대. 아,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꼭 내 핑계를 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진짜 그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기쁨으로.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아, 너무 불행해요, 외로워요, 그러지 말아요. 그럼 3, 4, 5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활동하면서 또 진리를 나누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뻐져요, 여러분. 내 통장에서 매달 돈이 얼마씩 쪽쪽 빠져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거 내 피 같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그걸로 행복해하는 이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걸 하나로 갖고 그 사랑을 흘려주는 이가 되었을 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도 괜찮고 뭐 희생제사 드리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물에 의한 제사지라고 아 내가 알면 되잖아요. 밥 먹을 때 열심히 손 닦으면서 정결례식 행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먹는데 어떻게 깨끗하지 못한 자가 먹어?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아, 설날 차례 지내면서 절해요 거기다가 하면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다 대놓고 저렇게 이 절하는 게 참 이게 미련한 짓인데 여태 내가 이거 하고 있었구나.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지 라고 하면 돼요.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거기다 절하면 다른 이들이 그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서 기도하고 여태 서 있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던가요? 집안에 불화만 일어났지? 쌈박질만 했지? 내가 기도 안 한, 내가 절 안 했다고 내 형제 이웃들이 그 진리로 오더냔 말이에요. 그런 유치한 거, 아니 뭐 정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유치한 거 몇 개 지켜놓고 나는 목숨 걸고 제사 지낼 때 절을 안 했습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그 뭐.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뭐 절 좀 하면 어떠냐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어떻게 저희는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믿고 저렇게 진리를 잘 아는데도 야,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낮아져 주지? 오히려 이게 더 낫겠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괜히 부모님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 괜히 멀쑥하게 어색하게 하지 말고 같이 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진짜 내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가 크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가진 자가 되면 그 사람을 그 하나를 가진 아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덟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일곱으로 이제 일곱 언약에 완성되어 나온 어떤 자니까. 그렇죠? 그걸 여덟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덟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덟의 날에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일곱이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한문의 팔자도 이렇게 쓰이죠.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완전히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나오면 여덟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가던 자들이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8, 8.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어떤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은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전제를 딱 달아놔요. 창세기 6장에. 그리고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테바라는 말이 그게 뭐 법궤라는 뜻도 있고 법궤가 그 테바예요. 방주예요. 그것이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담겨져 있던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 위에 이렇게 담기면 살아나는 거 그 갈대 상자 그게 또 테바예요. 방주예요. 그것이요. 자, 그게 예수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저주의 비를 막 퍼부으세요. 그리고 저주의 바다가 생기네요. 거기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택함을 받은 이들은 안 죽어요. 근데 그 방주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요나서예요. 이가 물에 빠져 죽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이들이 살아나는 게 요나서니까 그들이 이제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게 완전히 그 채바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서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살아난 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에 똑같은 언어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여덟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여덟째 날에 살아난 자로 이렇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난 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테바 방주가 제물이 되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네. 그러면 이제 그 제물, 그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화목제라 그래요. 다른 건 다 태워 드려야 되는 건데 화목제만 고기를 내가 먹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고기는 먹어라. 식량이 모자라서 그때부터는 육식이 허락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채소와 함께 먹으라 그러죠. 그거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는 설명 못 하겠어요. 뭐 표적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도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말이죠. 그거 전에 거 잘 들으면 다 거기 있는데 잘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그냥. 자, 이렇게 일곱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열이라는 율법으로 주어지고 그 열이 아래의 다섯을 통해서 위의 다섯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며 그 아래의 다섯은 넷으로 주어져서 그 넷이 사랑이라는 하나로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뭐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일곱 말, 그 일곱 말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에하드, 쉐니, 사라시. 이렇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때 그 다섯째 말, 그 다섯째 말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섯이 넷이 되고 넷이 하나로 주어지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다섯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창세기의 다섯째 날은 몇째 날과 짝이다?
1, 2, 3, 4, 5, 6, 7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이죠. 이 짝도 못 줘요? 1, 2, 3, 4, 5, 6이면 다섯째 날은 2죠. 그죠? 그럼 둘째 날이 뭐였어요? 궁창, 라키아를 사이에 두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였죠. 거기에는 어떤 언약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래의 물로 그 위의 물을 알아먹으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 타베크 가운데에 라키아라는 걸 내가 둘게 라고 하셨잖아요. 자,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이 있고 아래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의 물로 이 궁창 위의 물을 알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궁창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아랫물과 윗물 사이 가운데에 만들었다 그러죠. 동산 중앙이 타베크. 똑같은 말이에요. 가운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요렇게 아랫물과 윗물의 교집합 요 가운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타베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완성이고 요게 아래 것입니다. 요게 묵시이고 요게 역사 아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와우가 노를 형상화해서 그린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래 것이 요리로 노져오고 요 완성이 요리로 노져와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요거를 타베크 가운데 동산 중앙 그래요. 거기에 선악과도 있었고 거기에 라키아 성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예수가 선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옛 성전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를 라키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근데 이 라키아가 뭐냐면 얇게 쳐서 두들기다 그리고 덮다. 성전의 모든 기명을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성전의 의미로 주어진 게 바로 이 라키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의 그 가운데가 바로 어떤 것을 요로, 여기서는 요로 노져가고 여기서는 요로 노져가는 그 가운데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라키아 성전이라는 걸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곧 예수이고 예수는 율법이고 율법은 말씀이고 요거죠. 요거. 예? 그러니까 요걸로 요런 어떤 모형들을 통해 요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아래의 물에는 바로 그 모형들 아래의 모형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다섯째 날이어야 되잖아요. 둘째 날은 언약이고 다섯째 날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몰라요. 난 다 말했어요. 나중에 저 하늘에 가서 그때 왜 얘기 안 해줬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다 말했어요.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로 큰 물고기가 만들어지죠. 하카돌 탄인이라고 그래요. 탄인이라는 말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큰 괴물, 짐승 이런 말로 쓰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하카탄이 아니라 하카돌, 위대한 짐승이라고, 위대한 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용은 이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의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그 표피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질 때 진리가 율법으로 이해되어지면 그건 우리를 죽이는 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탄인이란 말이에요. 그 아래의 물에다가 그 아래의 물을 셋째 날에서는 요걸 바다라고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얌이라는 단어예요. 얌이 뭐냐면 진리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래 것들은 그것 자체로 이해되어지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뭘 주기 위해요? 진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걸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의 아래 것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핫가돌 탄닌, 그 용,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용이라고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그러나 그것으로 그 진리를 알면 그게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걸 만들어놨어요. 왜? 그걸로 위의 물을 알으라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그래요. 라마르 아쉐르 사라츠라는 게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으로 네페시 하이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네페시 하이 뭡니까? 아직 진리를 못 받은 이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네페시 하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우글거리다, 기다, 이건 다 부정한 걸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왜? 악인은 기다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기다가 서는 거예요. 그 우글거리는 거. 이거는 인간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글우글 우글거려야 돼요. 왜?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힘을 모아 하늘에 올라야죠. 그래서 우글거리다.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우글거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글거리는 거. 그래서 그 우글거리는 건 그 뭐야? 다그 물고기 있죠. 물고기가 개구리도 부정한 거고 걔네들이 공통점이 알을 우글우글우글하게 낳는 거예요. 다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합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페시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존재, 그 하나를 가진 모노게네스의 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날개 있는 새. 날개 있는 새는 날개 있다라는 말이 덮다라는 뜻이니까 성전을 항상 포장으로 덮죠. 무슨 포장? 주홍. 이주홍 말고 주홍으로 덮어요. 예? 죄가 주홍같이 깊을지라도. 주홍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이 북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을 껍데기를 벗겨서 내용으로, 진리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있는 새, 그래서 내가 날개로 덮었다, 덮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날개로 덮어서 날개 있는 그 새, 그 새, 그게 성전이죠. 성경은 항상 새 날개를 부조하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새가 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는 건 무슨 새 뱃돼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저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잖아요. 그 하늘의 그 새, 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성전, 그것도 하늘에 날개 있는 그 새도, 덮여 있는 그 새도 그 위에 물로 진리로 이해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 아래에 그 학가돌 탄린도 그 위에 그 진리로 이해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는 하인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레민이라는 단어는 종속, 과목, 광문계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분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 그냥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학가돌 탄인으로 날개 있는 새로 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이는 그걸 율법으로 어둠으로 받아 멸망할 거고 어떤 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겠죠? 그들은 그것으로 살아나는 이 분류를 위해서 이게 종류대로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우글거리며 기는 네페시 하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성경이 복이다. 이게 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 네페시 하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요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복 에트 엘로힘 아마르. 하나님이 아마르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바다르 다바르하고는 틀린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와의 차이와 똑같은 거죠. 아마르 하세요. 엘로힘으로 이게 복이다라고 누가? 이게 삼위칭 단수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아마르 하셨어요. 뭐라고? 파라라바 마레.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예요. 근데 요 생육하다라는 요 말이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배웠죠?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 나무에서 그 열매. 파라예요, 파라. 요 열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핫가돌 탄인과 날개 있는 새를 줬어. 네페시 하이드라. 복받은 네페시 하이드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팔아. 열매 맺어라. 그래요. 이 첫 번째 단어부터 보자고요. 열매.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 훌륭한 그 인격과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건가요? 누가복음 6장 43절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따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선한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열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결론 지냐면 그게 말이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러죠. 다시 창세기로 가보세요. 요 파라가 열매 맺다라 그랬죠. 요 파라가. 근데 요거를 생육하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다라는 요 단어를 파자라 하면 뭐냐면 입으로 그 말을 그 성전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걸 열매 맺다 이렇게 읽어요. 보세요. 입으로 그 성전을 그것으로 그 진리로 내가 말을 해요. 그 말을 성경이 이렇게 써놓고 열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 맺으라는 건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많이 해서 주렁주렁 다르란 뜻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쁘게 살라고 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싶고 누리려고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면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 그래요. 그리고는 라바 이게 뭐냐면 뭐 번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말은 풍성하다, 성숙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복받은 네페시 하이드라, 우글우글 기는 가망성 없는 아랫물에 속한 네페시 하이드라,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진리를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라바, 너희들은 성숙해야 돼. 근데 어떻게 성숙해요? 이 성숙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페리소스거든요. 풍성하다, 성숙하다. 이거 번성하다라고 번역됐는데 그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쓰였어요.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성경에서 도적질, 뭐 강도 이런 말은 전부 어떤 것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왜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왜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 덮어? 여기는 기도,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그 진리가 흘러야 하는 곳인데 왜 그걸 덮어? 이게 강도에서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당연하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명을 다른 차원의 것 그것으로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풍성이 얻게 이게 페리소스거든요. 요 단어가 너희들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 때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돼가 아니라 비교급이 아니라 그들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 이야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니들이 생각하는 니들이 논리로 주장하는 그 의 말고 차원이 다른 그 의가 아니면 안 돼라는 게 페리소스였잖아요. 페리슈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 아니고 하늘의 그 생명을 다른 차원의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받은 우글우글 기는 내빛이 하이드라 너희들은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다른 그 아래의 핫가돌 탄인과 날개 있는 새를 다른 차원으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충만하라. 말에
이 단어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를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전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둘째 날이 완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아래에 다섯으로 해야 되죠. 왜? 여기서는 그 다섯밖에 없으니까. 아래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갚을 때 또 불의한 재물 이런 것으로 죄를 갚아야 할 때 항상 다섯으로 갚아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5분의 1이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보세요. 다 하미시예요. 다섯. 다섯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면 그 다섯으로 갚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5분의 1 보태서 갚아. 다. 그게 율법이에요. 에스겔서 36장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면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게 파라라바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살릴 거거든.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어도 너희들이 그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겠대요. 파랄라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파라가 뭐였어요?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그걸 보게 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다예요. 이것이요. 그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며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내가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거야. 노아의 방주가 이제 지면에 딱 안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그랬잖아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애 많이 낳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땅에 충만하게. 무슨 뭐 인구 밀도 높이는 게 무슨 진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꽉 채워야 되게?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그게 사람과 짐승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쓰인 단어가 아담이고, 짐승이라고 쓰인 단어가 베헤메라는 단어인데, 베헤메라는 단어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양이 많으니까. 베헤메라는 걸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진리로 말해주다라는 뜻인데, 이게 재물이란 단어예요. 재물. 근데 이 재물은 진리로 이해되어졌을 때에 그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라고 설명할 때는 베헤마로 쓰지만 그냥 율법에서 너희들 희생제사할 때 재물 갖고 와야 돼 라는 그 단어는 잡아라고 써요. 잡아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잡아, 베헤마와 이 베헤마와 아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베헤마가 성전을 진리로 말하는 거니까 그 재물이 진리로 알아지게 그리고 그 아담이 하 아담이 되게 인자의 라인에 그 하 아담이 되게 아담은 하 아담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건 그냥 죄인인 거예요. 흙이에요. 북다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리고 나귀예요. 그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붉은빛 짐승이에요. 나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아담은 하 아담이 되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베헤마가 진리가 되고 아담이 하아담이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 씨가 제라거든요. 진리, 그 아들이에요. 그 생명입니다. 그 씨를 온 땅 위에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받은 그가 취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가 취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짐승이 여기서 이제 베헤마입니다. 베헤마. 그 진리의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재물 있죠? 산 재물. 죽은 재물. 제사는 두 가지. 죽은 재물로 드리는 제사와 산 재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죠. 이게 산 재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살아있는 걸 하나님이 취해 갖는 거니까. 그 재물에 의해 그 예수, 그 하나님에 의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나를 산 재물이라 그래요. 그게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이 재물을 베헤마라고 하는데 그 베헤마를 어떻게 취하라고 하냐면 정결한 것은 일곱으로 취하라 그래요. 정결한 것은 이제 일곱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일곱 언약으로 완성이 된 거니까 정결한 것은 일곱으로 들어와야죠. 부정한 것은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쉐니, 짝이에요, 짝. 자, 아래 것과 위에 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부정이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와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악이다. 좋지 못하다가 그게 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악한 걸로 할 거야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둘은 떨어져 있으면 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짝으로 붙어버리면 정결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건 짝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의 공중은 나키아가 아니라 샴마임이에요. 오프 샴마임. 그 하늘적 의미로 이제 이해되어진 그 새, 그 성전. 그건 일곱으로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중의 새, 오프 샴마임은 일곱으로. 정결한 것은 일곱으로. 당연히 부정한 것은 짝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는 여덟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 후 첫날. 모르면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마레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라. 이게 마레, 온전한 것으로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것으로 가진 거야. 하나를 가진 거야. 모노게네스야. 그게 독생자 아들이야. 이렇게 아들이야. 그래서 개혁성경에 충만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 마지막이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 공중의 새는 항상 뭐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새들도 이 땅에 라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새, 그 아래 곳으로 너에게 준 그 성전, 그것으로 이 땅에서 그 진리, 그 위의 물을 아는 데는 라바 충분해. 이런 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뭐 딴 게 주어져야 되나요? 그걸로 설명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충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섯은 하나님께서 아래의 물속으로 던져주신 그 모형들을 갖고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가지라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 다섯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으로 그걸 하나로 갖게 되면 그 위의 물을 알게 되면 그들을 넷째 날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많게 할 거야가 아니라 니들의 후손은 하늘의 별이 될 거야. 그걸로 진리를 못 알은 자들은 모래, 바다의 모래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진리를 율법으로만 받는 이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은혜의 비를 모래처럼 내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래는 율법이죠. 그래서 부스러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얻어먹은 빵은 부스러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모래.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은 빛이에요. 코카브.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들이 사랑을 전해주는 자네요. 뭘로? 넷으로. 넷째 날이잖아요, 그것이.
아래의 광명으로 큰 광명을 알게 하면 그들을 별이라고 해가 넷째 날이잖아요. 그게 첫째 날과 연결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은 반드시 생육되고 번성되어 충만, 파라, 라바, 마레가 되어서 그러면 별이 되고 그 넷으로 전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일곱, 그 뒤에 넷, 그 사랑,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미쉬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진리를 죄로 주어서 분석한 것으로 주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죄로 주어요. 그리고는 이게 뭔지를 잘 분석하여 주면 그게 다섯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넷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그리고 그 별들이 세상을 비추어.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그 다섯. 자, 학가돌 탄닌. 공중에 새, 날개에 있는 새, 아래에 물, 우글거리는 네페시들이 있는 곳, 거기를 뭐라 그러죠?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은 아까 우리 찾아봤죠,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두움이지만 그 안에 빛이 있다 그러고 그 예수에 의해 만들어진 그것은 생명을 담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다섯으로 아래 그 세상으로 우리는 넷이 되어 넷을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넷을 하나로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진리를 그 계시를 해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해야 돼요? 호코스모스, 세상으로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 세상의 대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온 분이 누구? 예수. 그럼 예수는 누구의 대표? 세상의 대표. 그럼 그분은 세상으로 오신 거네요. 세상 안으로 세상이 되어 오신 거죠.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 학가돌 탄인 그 뱀, 그것이 그 위의 물로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뱀으로 오셔야 된대요. 근데 그 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못하면 그게 뱀의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나하쉬죠. 그게 뱀이 말을 분명히 했는데 이름은 뭐냐면 나하쉬. 말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펑어리. 네.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교회에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 펑어리들이 하는 말이 되어서 진리를 원하는 애들은 못 듣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뱀이 와서 뱀이 되어서 왔어요. 말을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랬단 말이에요. 예, 소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진리라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 뱀이지 뭐예요 그게? 벙어리니까. 내가 뱀이 되어 달려야 된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처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내가 뱀이 되어 달리는 이 사건, 이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후토스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것처럼,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뱀이 되어 세상이 되어 언약의 기둥에 그 가장 보기 좋은 동산 중앙에 매달리는 거. 그래서 그 선악과로 죽어버리는 이 방법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맞아요. 목적격이니까.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세상을, 그분이 세상의 대표니까 세상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세상밖에 없다니까요. 어둠밖에 없다니까. 그 의가 뭐냐고요.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의를 갖고 있지만, 디카이오스네, 그걸 갖고 있지만, 그 의는 성경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의다 이런단 말이에요.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구를 깨달음으로 갖고 있었을 때 그걸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된 게 그 하나님의 그 의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 아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 그걸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성전, 율법, 성경, 예수, 이게 다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진리를 전해 주기 위해. 근데 그걸 어떻게 줘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아들로 우리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주셨다 그래요. 자, 하나만 가진 그 아들이 뭐죠?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그 씨를 가진 열매로 이르라는 열매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니까 나한테서 열매 따먹어 그런 거잖아요. 자, 그 열매 그거를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줬어요. 세상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줬을 때 그것을 세상으로 받지 않고 내 밖에 그 예수로 받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걸 생명이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기까지 9년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뱀이요 예수랍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전 저기 농사 짓고 있어야 돼요 지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걸 빛으로 보여주어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그 놈이 좋아하는 두 마음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빛을 어둠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못 보고 그냥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열심히 행하고 섬겨버리는 거죠. 내 마음으로 못 갖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잘 보세요. 지금 시중에 율법주의로 열심히 커가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여기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한 일은 뭐야? 난 집 팔아서 헌금했고 매번 다섯 번씩 단기 선교 갔고, 아니 1년에 한 달씩 특별히 새벽 기도를 5번씩 했는데 그럼 그건 뭐야?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빛이 비춰지면 그들의 행위가 악으로 드러날까 봐 그리로 안 온다 이런 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당연히 빛으로 오죠. 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당연히 빛으로 오죠. 내가 유사 이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 아니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긴가민가 했잖아요 그동안에. 자, 그렇게 이제 열을 하나로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 이건 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 그랬죠? 율법. 그것이 어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을 파는 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어찌 그게 율법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진리로 알아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뭡니까? 생명이나 천사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이게 다 뭐예요? 사도들이 혹은 주님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것들 아니에요. 천사, 생명, 사망, 다나토스, 죽음, 높음, 깊음, 넓음, 이거 다, 그죠? 그건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생명도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얻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끌어다 쓴 거죠.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았을 때 너희들에게 그 천사, 그 생명, 그 죽음, 그 높음, 그 깊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제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 동원에다 쓰신 소재들, 교보제들 아니냐.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생명 추구하고 천사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뭐 전이에요? 후에요?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리로 안 이들은 천사가 언제 창조됐으면 어때? 우리는 천사들 다스리는 자들인데 그러면 돼요. 그게 뭔지 뭐 날개를 달고 있어도 되고 안 달고 있어도 돼. 팅커베리어도 되고 닭날개 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언제 만들어졌으면 어때요? 그리고 사탄은 나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진리가 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그 대적자가 나에게 뭘 할 수 있냐고.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뭐 핍박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를 가졌는데. 그런 말이에요. 좀 더 하고 싶지만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더. 그 다음 주에 요 로마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완성으로 가진 충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